4월은 봄의 색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4월 제철의 산물로는 맛과 영양이 최고조에 이르는 쭈꾸미가 있습니다. 봄 쭈꾸미는 살캉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고 하얀 쌀밥 같은 알이 별미입니다. 오늘은 쭈꾸미 손질법, 쭈꾸미 숙회, 쭈꾸미 삼겹살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참,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에게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좋아하는 제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선물로는 세 분을 뽑아서 제주도 햇 건고 사례를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제철 음식 연구소 잘 부탁드립니다. 쭈꾸미 손질. 저는 산지직송으로 쭈꾸미를 주문했습니다. 쭈꾸미 다리와 머리를 잘라서 분리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제거합니다. 자세히 보면 내장이랑 머리가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라줍니다. 머리를 뒤집어 보면 내장과 알이 있습니다. 이게 알이에요. 봄에만 맛볼 수 있습니다. 알은 따로 놔둘게요. 다리 쪽에 있는 잎을 손으로 짜내듯이 제거해주세요. 굵은 소금, 밀가루를 넣고 빨판 속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해 줍니다. 흐르는 물에 잘 헹궈주세요. 깨끗해졌죠? 손질이 끝났습니다. 쭈꾸미 숙회, 물에 소주 한 잔을 넣고 끓여주세요. 머리에 다시 손질된 알을 넣었습니다. 끓는 물에 머리와 알을 먼저 넣고 다리를 넣어줍니다. 다리는 색이 변하면 금방 꺼내줘야 질기지 않고 야들야들해요. 머리와 알은 충분히 익혀주세요. 알을 갈라보면 꼭 밥알 같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양념을 최소화해서 있는 그대로 담백한 맛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좋고 초장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쭈꾸미 삼겹살.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기 때문에 남은 쭈꾸미로는 쭈꾸미 삼겹살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양념장을 만들게요. 설탕 1.5 테이블스푼, 고춧가루 2 테이블스푼, 마늘 반 테이블스푼, 간장 1 테이블스푼, 참치액 1 테이블스푼, 맛술 2 테이블스푼, 고추장 2 테이블스푼, 후추 톡톡, 삶아둔 쭈꾸미 300g을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파,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 칼칼한 맛을 추가하기 위해 청양고추도 준비합니다. 삼겹살도 쭈꾸미와 같이 300g을 준비해서 노릇노릇 구워줄게요. 삼겹살이 잘 익으면 양념된 쭈꾸미와 야채를 넣고 빠르게 섞어줍니다. 색깔부터 입에 침이 고이죠? 나른해지기 쉬운 봄날 제철 쭈꾸미로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